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국공채 6회 복습동 영상, 복동이 채널을 시작합니다. 자, 최고도반 쓰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답안이네요. 글씨체를 보니까. A씨의 영업신고 발령이가, 취소의 대상이 될수 있느냐? 뭐 질문을 이렇게 간단히 썼고, 자격완결적 신고냐? 수리가 필요한 신고냐, 구별 기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영업신고 자격완결적 신고라면 수리가 왜 처분성이 문제된다? 축산물관리법 24조 제1항 영업신고의 법적 성질, 아주 좋네요. 의미 종류 간단하게 써주고, 특히 의미는 꼭 써주세요. 정안 되면 두 줄이라도. 구별 기준, 이게 핵심이죠. 1차적으로는 수리 의무, 수리 통지 및 간주, 통지를 먼저 써주세요. 원래 통지 규정이 있고, 며칠 내 통지해야 된다.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수리여부를 통지해라. 그리고 안 했으면 수리한 것을 본다. 통지의 간접 규정이죠. 그러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고 2차적으로. 이 1차적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입법자의 객관적 입법 취지입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입법자가 넣었다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해서 입법자의 입법 태도, 입법 취지를 검토하고 안 되면 2차적으로 신고 규정의 성질을 검토한다. 형식적 요건만 있으면 쭉 나오고요. 관련 조문, 이렇게 쓰니까 표시가 팍 나네요. 따라서 형식적 요건만 있어서 자완이다. 아주 좋습니다. 발령의 처분성. 쟁점 답안지에 있는 것처럼 아주 심플하게 썼네요. 처분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처분 기준 먼저 쓰고, 자완 신고에 대한 수리가 왜 처분성, 이런 것들은 쟁점 답안지보다 좀더 구체적 목차를 써줬어요. 뭐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판례에서 판례 키워드 현출 좋고요. 그게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 자, 권리방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어떤 법적 지위 불안이 있느냐? 이렇게 간판 제거 조치가 이루어지면요, 영업을 이제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 썼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발령의 적법성, 이게 이제 자기고소 원칙을 썼는데 문제가 좀 특이했어요. 실제 시험 같으면요, 주장이 나올 겁니다. 주장. 그리고 이 주장이 타당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쟁점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줄 거예요. 안 맞춰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기고소 원칙을 판단할 만한 그런 키워드가 좀 들어있긴 했었어요. 주장이 나올 텐데요. 건축시공법 발례의 적법성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 두 가지 기억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실체상 사유, 실체법상 사유, 법자 빼도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신고의 수리 여부는 뭐다? 기속행위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실체법상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 시험 문제가 그거였고,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수리를 반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에 관한 판례에서 썼던 표현인데, 기속이지만 기속재량으로 해석한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없다면 다른 그런 실체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했다면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잡는 거죠. 여기는 다시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간판 제거 조치가 소외 대상이 되는지 권사로 갔는데, 권사 중에서도 직접 강제인지라고 쓰면서, 직접 강제의 개념 표지 있죠. 개념 표지인 개념 요소를 가지고 사안 포섭을 해주면 됩니다. 결국 권사의 처분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잘 썼어요. 그리고 권사가 나오면 권사의 처분성, 협의소의 가구제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소액의 의 많이 쓰면 안 돼요. 소액이 없는 경우 어디에 해당되느냐? 뭐 교수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썼는데, 처분의 효력이 소멸로 써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간판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효력이 소멸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12조 후문을 쓰면 돼요. 12조 후문에 나와 있는 간판 제거 조치, 처분의 집행으로 가면 되겠네요. 처분의 집행으로 처분이 이미 소멸했는지 이걸로 써줘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상회복은 할수 있죠. 다시 닮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간판 제거 조치는 집행은 완료됐지만 사실은 간판이 제거된 그 상태 자체가 계속 중이잖아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난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간판이 제거된 상태로서 그 효력이 존속되는
뭐 처분의 집행 기타 사유로 처분이 소멸한 경우 뭐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오히려 그렇게 갔네요. 효력이 이미 소멸했다. 집행으로 처분이 소멸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가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원상의 회복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 회복하면 되죠. 아마 여기서는 교수님하고 좀 다르게 간 것은 원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로 가기는 좀 애매해요. 제가 봐도. 그럴 때는 오히려 조문에 있는 편 기간 경과 처분의 집행 기타 사유로 가면 되죠. 여기는 집행입니다. 건축 신고 이거는 뭐 사실에서 나왔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의미 종류 구별 기준 이렇게 딱 써주는 거예요. 관련 판례 판례를 딱한 줄만 적는 건 조금 약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판례가 점수가 더 많죠. 판례는 좀 자세히 써줘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와 관련해서 판례는 이러한 인허가제 건축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았고 따라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추면 주택건축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뭐 후자는 나중에 집중해서 쓸 내용이기 때문에 안 쓰더라도 한 줄은 조금 약하네요. 조문 써준 건 좋습니다. 여기는 훈련을 워낙 많이 시킨 거고 수리가 왜 처분성 이것도 암기장에 있는 내용으로 잘 했습니다. 자, 발레이저법선 의제 범위 그렇죠. 집중유 논의죠. 써주고 소결. 판례가 중요해요. 절차 집중 긍정하고 실체 집중 부정했다. 다만 협의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거죠.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 절차는 거쳐야 되되 협의 절차만 거친다면 별도로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절차 집중 긍정. 다만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추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실체 집중 부정.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잘 썼어요. 자, 다음 답안지 볼까요? 쟁점 정리가 이렇게 네 줄이면 딱 좋아요. 유무. 약자로 뭐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어 보이긴 하는데. 영업신고의 법적 성질에서 신고나 의정도 써준 거 좋습니다. 어우, 실까지 써줬네요. 써주면 좋은 거예요. 시간 내에 쓸 수만 있다면. 구별 기준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왜냐면 결국 구별 기준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거고, 그런 구별 기준에 따라서 자완인지 수필인지 결정하는 실익은 처분이 당연히 인정되느냐, 아니면 법적 지위 불안 등을 검토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사안의 경우 참조조문, 이하 법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법 21조, 뭐 조문 풀이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 큰 목차는 이렇게 써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학설 판례, 검토. 거의 안 읽게 되죠. 그렇지만 판례는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시벌 이거 다 적었고, 처분성 긍정한다. 자경결적 신고 중 금지 해제적 신고. 와우, 이거 좋네요. 이걸 금지 해제적 자경결적 신고라고 부르죠. 잘 썼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청구 이유 의무 본안 판단이죠. 자기한결적 신고기 때문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무가 이행돼. 와, 여기는 기본기로 쳐들어갔네요. 기본기. 자기한결적 신고에 의무가 언제 완결되고 효력이 언제 완결되느냐. 그거. 어우, 리걸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물론 판례가 안 떠오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리걸마인드로. 그동안 수탁의 강의 시간에 맨날 배웠잖아요. 이론 강의. 지금 삼선하는 이론보다는 사례에 집중돼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비 1, 2선안까지.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제 판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판례 같은 경우는 신고에 대해서 다른 실체법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사설 낙후단 설치 신고와 관련해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신고 수리를 반려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를 적어주세요. 그 판례를 모르더라도 지금 이런 내용 쓰면 완벽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내공이 돋보이는 답안지네요. 자, 이렇게 리걸 마인드로 쓰는 거예요. 판례 같은 게안 떠오르면. 직접 강제, 오, 굿. 직접 강제를 찾아냈다면 일단 점수를 더 받겠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조문. 왜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를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수익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의무 불행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다 써졌네요.
공권력 행사로서 집행행위이고 상대방에게 수혜물을 발생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어우, 포섭이 아주 훌륭하네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소송으로 내려갖고 일반론 치고, 최근에 관련 판례, 교도소송 판례 써주고, 검토, 소결 아주 퍼펙트합니다. 협의수익 중요하죠. 12조 후문 내용 정확히 아세요? 기간 경과 처분의 집행, 뭐 기타 사정으로 처분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이때 회부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느냐? 사안은요,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되겠네요. 협의 소익이 없는 경우 부수쟁점 찾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간판 다시 달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처분이 소멸했느냐? 간판 제거 조치는 처분이 소멸했다고 좀 와닿지는 않죠. 근데 12조 후문에 있잖아.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여기는 처분의 집행이죠. 제거 명령을 그 공무원 병원에게 내려서 병이 그걸 수행했으니까, 그러면 처분의 집행으로 처분이 소멸했는지, 그래도 계속성이 있다는 건 밝혀줘야 돼요. 완전히 소멸했다기보다. 인허가제 건축신고 인재. 아, 그렇죠.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인허가제 건축신고냐? 그러면 이런 인허가제 건축신고는 일반적 건축신고와 다르게 수필이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사실 이 판례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근 판례에서만 수리가,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이렇게 썼죠. 판례 다수 의견 소수의견까지 썼나요? 좋습니다. 생각건데, 공익적 관점. 의제들은 법률요건에 공익적 판단이 필요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이 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수리를 요하는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본다. 수리 거부의 처분성.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면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로서 이러한 수리행위 자체를 거부한 건 처분이다. 이렇게 갈수 있죠. 다만 이제 처분 개념에 맞게 상품소송 가능합니다. 설문 이해 검토. 의제 효력 범위. 의제 범위라고도 하고 의제 효력 범위. 학살보다 판례를 정확히 적어주는 게 핵심이다. 협의를 거쳤다면 의제 내 인허가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해서 절차 집중 긍정했고, 의제 내 인허가의 요건을 못 갖추면 주된 건축신고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부정했다.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맞게 상호포서. 아주 지금 보면요,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내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런 답안지 쓰면 이제 70점대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답안지. 쟁점의 정리는 한세줄 정도는 써줬으면 좋겠어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신고의 개념 정도 쓰고 구별 기준. 아, 쓸걸 아주 따박따박 잘 썼네요. 보기 좋게 의 써주고 구별 기준, 구별 기준에 맞게 3포섭 들어가면서 참조 조문도 어떻게든 쓴다. 좋습니다. 자격성 원칙 위반 여부. 여기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쓰려고 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 판례를 쓰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마 실제 시험 같으면 뭐라고 주장했다, 주장은 타당하냐, 그래서 뭔가 범위를 좀 좁힐 겁니다. 여기는 좀 어쩔 수 없는데, 병은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 여기서 이제 재량, 뭐가 재량 준칙이었죠? 아무튼 자기구성 원칙이 여기서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신고 수리와 관련된 판례를 써줘야겠다. 그리고 비례 원칙은요, 여기 보세요. 비례 원칙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면 적합한 공익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중에서 덜 치명적인, 최소 침해성 원칙을 준수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재량이죠. 그럼 비례 원칙이 기속행위는 어떻게 적용돼요?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비례 원칙이 기속행위에 적용될 때는 기속행위의 근거 법률의 위헌 판단에만 적용된다. 이게 교수님들 교과서에 써 있죠. 따라서 신고 수리 여부를 기속행위로 본다면 사실 비례 원칙이라는 건 쓰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속행위는 사실 이제 막 자기구속 이런 것도 쓰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기속행위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에서 정한 효과를 부여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했는데 뭐 비례성, 자기구속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재량준칙같이
수단은 A, B 선택할 수 있는데 A를 선택한 것이 이것이 원래는 법대로 하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일반 원칙이 문제되는 영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법에서 모든 게딱 정해져 있어요. 요건과 효과가.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냥 효과가 그대로 부여해야 돼요. 법에서 정한. 그걸 안 하면 그냥 성문법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는 시험에 되게 힘든 거예요. 물론 기속재량일 때는 재량 판단이 될 수는 있죠. 그 부분 만약에 재량 판단을 했다. 기속재량으로 해석해서 판단했다. 그럴 때는 쓰일 수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속재량은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간판 제거조치. 권력적 사실행위 직접관계도 한번 쓸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권사의 처분성. 여기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자, 여기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의 사실 이제 실적 목차 같으면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더 좋아요. 개념을 쓰고 나서 개념에 맞게 사안을 포섭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목차 공식이 좀 깨졌네요. 2번에서 갑자기 학살 및 판례 나왔는데 학살 및 판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쟁점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뭐에 대한 학살 판례인지. 갑자기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갑자기 뭐에 대한 학살 판례를 쓴 거야? 보니까 쟁점 이름이 안 보여. 그러면 다 읽어봐야잖아요, 지금. 쟁점 이름을 써줘야 돼요. 이 학살 판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리고 권력적 사실행위의 의의를 써주면 의의에 맞게 사안의 경우는 이라고 하면서 개념에서 나왔던 그 요소대로 사안 포섭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 조금 주의해 주세요. 아마 여기에다 다 몰아 넣은 것 같긴 한데. 처분성은 긍정한 바 있다. 아까 학살 판례는 권사의 처분성,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쓴것 같아요. 쟁점 이름을 정확히 써주세요. 소액이 있는지, 의의는 잘 썼고, 소액이 없는 경우, 부수쟁점을 찾는데, 딱히 어디에 해당된다 보기 힘든데, 여기는 처분의 집행으로 처분의 소멸한 경우, 12조 후문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써줘도 좋아요. 자, 사안포섭 같은 경우는 조문이랑 잘 썼습니다. 소액이 부정된다? 소액이 부정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성이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판 제거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하면요. 간판 다시 달수 있잖아요. 그럼 회부 때는 법률상에 있는 거죠. 간판 다시 달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청이 직접 떼다가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그런 간판 제거 조치가 위법하던 원상회복효에 의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니까 다시 다뤄줘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 간판 제거 조치가 위법화해서 취소가 되면은 회부 때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을까? 간판 다시 달수 있는 거죠. 소액이 부정된다? 좀이 부분은 너무 이론적 도구마에 빠지지 말고 썼으면 좋겠네요. 인허가 어디 건축신고인지 조문을 통해서 11조 5항 정확히는 14조 2항에서 준용되는 11조 5항 3호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 건축 신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처분인지 관련 판례 쓰고 그냥 직접 실익 논의 실행을 이렇고 사안을 이렇고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다. 5항 유지로 써주고 뭐 6항 등뭐 협의 이런 것들 뭐 써줄 거 있으면 써주고 다들 잘 썼습니다. 설문 이문의 집중요. 사실 이 문제는요, 그 사시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줘야 돼요. 건축부에 없는 요건인데 이게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실체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이 부분을 밝혀야 돼요. 따라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실체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주된 건축신고로 발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실체 집중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 줘야 돼요, 어딘가에서. 비례원칙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기까지 쓰면 사실 배점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지 말라고 이제 한정을 해준 건데 뭐 써줘서 틀린 건 아닙니다. 대체로 잘 썼고요. 좀 미세한 부분들 지적한 것까지 참조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자체 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